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맨화 영성 훈련원장 윤남옥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크리스천이 금해야 할 말들, 이 말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내가 즐겨 듣는 그 은혜로운 목사님의 설교나 아니면 신앙이 깊다고 하는 권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할 때 툭 튀어나오는 그 말, 한 말들, 그 크리스천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그 말들을 사용하는 분들과는 저는 그분들이 신앙이 없고 기본이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특히 이렇게 뭐 유튜브에서 제가 설교를 듣다가도 그분이 그 단어를 사용하면 그다음부터는 그분의 설교를 듣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분들은 그거를 아주 많이 쓰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왜 크리스찬이 그 금해야 할 말들이 있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말의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문득 생각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승수 목사님인데, 제가 한국에 가서 목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제가 사용하는 말 중에 잘못된 말을 지적해주고, 그리고 평소에 그분이 항상 모든 상황을 감사의 말로 표현하는 것을 보고 옆에서 임파테이션 돼서 저도 그다음부터 이 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 동영상을 나누면서 먼저 나의 생애의 그 언어 부분에서 많은 영향력을 주신 이승수 목사님, 이 동영상을 빌어서 감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준 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소개한다든지 감정을 표시한다든지 자기 의견을 소통하는데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고 이 말이라는 것을 통하여 강의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뉴스도 하고 정치 비판도 하고 뭐 드라마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소통을 하는 그런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 사용하면 세워주는 말이 되기도 하고 또 깎아내리는 말이 되기도 하고 상처를 주는 말이 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굉장히 자기 주관적인 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비판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농담하고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보면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를 정도로 앞뒤가 안 맞는 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말을 아주 조리 있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기독교인에게 적용해 볼 때 이런 소통의 수단이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을 통해서 설교도 하고 이런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찬양도 하고 이제 감사도 하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독교인들 가운데 정말 쓰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것인가? 적어도 이 말은 피해야 된다 하는 말들이 있는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말에는 창조적인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언어의 형상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그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언어의 영성도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볼 때 그분의 영성이 어디에 있는지 되게 짐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따라서 생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저주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말로써 우리가 입술의 복락을 누릴 수도 있고 그 입술로 인해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 인해서 남의 인생을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말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생명의 씨앗이다. 이런 생각을 꼭 해야 되고요. 잠언서에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이 말씀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근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소피아, 엘 소피아, 지혜가 되신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말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입술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일이 일어나는가를 잠언서에서는 수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다 열거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말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생명의 씨앗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언어, 그 언어의 영성, 하나님의 언어대로 삶에서 살아가는 그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말 중에 기가 막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들은 사실 죽지 않습니다. 그 말에는 생명이 있어서 언젠가 그 마음밭에 떨어지면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말이기 때문에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뱉어버리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떠돌아다니다가 적당한 때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기가 막히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가 막히다 이거는 놀랍다, amazing 그런 뜻으로 이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우리가 기가 막히다 라는 얘기를 많이 썼는데 정말 놀랄 정도로 기가 막힐 정도다. 그러니까 아주 almost 우리가 to death 죽을 정도로 놀랍다 라는 뜻입니다. 기가 막힐 정도다. 그러니까 기가 막힐 정도로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볼 때 그 말을 씁니다. 그런데 어떤 설교자는 한번 설교하는데 이것을 7~8번 씁니다. 하나님의 이 기적이 정말 기가 막히게 놀랍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기가 막히다라는 그 의미는 기가 막혀버리니까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는 참으로 놀랍다. 그리고 참으로 영어로 쓸 때는 amazing. 이런 말로 바꿔서는 우리가 훨씬 더 듣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히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 말은 되도록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많이 쓰는 말 중에 You are so lucky. 참 운이 좋았어요. 이런 말이라든지 Good luck. 무슨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간다든지 뭐 경기를 하러 갈 때 good luck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거의 저는 뭐 미국 사람들 입을 통해서는 luck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행운에 뭐 name crowbar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777 이거는 또 lucky 넘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luck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는 바로 이사야 65장 11절에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세계 상을 베풀며 무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이런 말씀에서 갓과 무늬가 나오는데 갓과 무늬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 질타하고 있습니다. 갓과 무늬는 애굽의 귀신인데 The Spirit of Fortune, Spirit of Destiny입니다. 그래서 운이 좋다라는 거, 이 럭의 귀신이 바로 갓과 무늬인데 갓과 무늬가 우리에게 럭을 줍니다. 그래서 만일 you are so lucky 혹은 good luck 이렇게 얘기할 때는 갓과 무늬가 너를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쓸 때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믿는 자들 앞
에서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갓과 무늬가 누군지를 몰라서 이 얘기를 자꾸 사용하는데, 운이 좋았어요. 그럴 때그 운에 신이 있다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You are so blessed. 너는 참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Good luck.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른 말로 써야 됩니다. 근데 이 말을 저는 설교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자가 이 말을 사용할 때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무지를 의미합니다. 갓과 문이라는 이 Spirit of Fortune은 우리에게 손금을 본다든지 관상을 본다든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Fortune을 주는 귀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과 연락되어 있는 것이 점치는 영인데, 점치는 영이 우리가 점을 치러 갔을 때 이제 갓과 무늬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사람의 운이 어떤 것입니까? 이 사람의 데스티니가 어떤 것입니까? 이 사람의 그 행운점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갓과 무늬가 그것을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You are so lucky라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섭리하셨군요. Providence.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하신 그 섭리를 감사해야 되는데, good luck. 그러면, 갓과 문이라는 이 행운의 신이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데, 또 문이는 또 spirit of destiny입니다. 그 운명의 신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번에, 다음 장에서 또 소개하겠는데요. You are so lucky. 이 말은 여러분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목회자들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입에서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 갓과 무늬의 도움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런 경기에도, 승승장구하고, 또 사업에도 승승장구하고, 시험에도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이 기독교인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무지에 속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안 되면 내 팔자가 이 모양이지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팔자 이미 정해진 운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갓과 무늬에서 그 무늬는 The Spirit of Destiny입니다. 우리에게 운명과 팔자를 주는 귀신입니다. 그 우리들에게 각자 그 무늬가 준 팔자가 있습니다. 그 팔자를 점치러 갔을 때는 쪽집게처럼 그 팔자를 알아내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뭐 이런 걸 알아내는데 그것은 바로 점치는 영이 Spirit of Destiny에게 물어봐서 알아낸 정보입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팔자를 주고 주님은 우리에게 팔자를 주지 않습니다. 팔자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점을 치러 가면 팔자 점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점괘가 안 나온다고 막 땀을 흘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이 팔자라는 그 운명의 귀신의 그 목록에서 우리는 이미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는 우리의 섭리만 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고 생명의 의지, 자유의 의지를 갖고 하나님과 함께 가장 좋은 삶으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식처럼 1, 2, 3, 4, 5, 6, 7 하고 그 로버트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꼭두각시 노릇을 하며 그 운명을 그대로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숙명론을 주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하면서 가장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에게 여쭤보고 그리고 가자는 뜻이지, 우리 어떤 숙명의 팔자에 우리를 가두어두고 너는 그대로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팔자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팔자가 세다. 이런 얘기는 그 사단이 주는 숙명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점치러 가도 팔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 팔자라는 목록에서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팔자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많이 하는 말 중에 우리가 오마이갓 하면서 제이저스 오마이갓 하고 놀랄 때 쓰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미국 목사들 설교에서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에 속합니다. 오마이갓, 지저스 이 말은 써서는 안 됩니다. 대신 오마이 굿니스 이렇게 써야 됩니다. 많이 쓰고 싶으면. 그래서 그 오마이갓 그럴 적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오마이갓. 그리고 놀랄 때 지저스 이런 것은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in vain,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분에게 나가서 거룩하게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리고 그러면서 불러야 되는 이름이지 이렇게 오마이갓 하면서 이상한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쑥불쑥 이 말이 나오는데 아이들에게도 오마이 굿니스 이렇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정신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신이 없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게 정신이 영어로 보면 spirit, soul, mind and ideology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그리고 우리 마인드 그리고 우리의 그 이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신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스피릿이 없다, 소울이 없다, 마인드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들에게 육신이 된다고 육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신 없다, 정신 없다 이 얘기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뉴욕에 어느 사는 그 집사님이 정신없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써서 너무 저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뉴욕에 공항에 저를 픽업하러 나왔는데 뉴욕 공항을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길을 못 찾아가지고 상당히 아주 애를 썼는가 봅니다. 그러자 이제 그 공항에서 나를 보자마자 목사님 내가 정신없이 다른 도로로 들어가서 정신없이 이곳을 찾다가 정신없이 내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시간이 늦었어요. 그러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집에 갔더니 아우 목사님 제가 정신없어서 빨래도 못하고 정신없어서 음식도 준비 못하고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뭐 말끝마다 정신이 없대요. 그랬는데 이제 마침 그 내 후배가 같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 여자분이 그 부동산 리얼 에스테이트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분을 통해서 집을 팔았는데 아주 정신없이 집을 팔았답니다. 서류를 하나 찾으러 가면 내가 받았는데 정신없이 이걸 어디다 놓지 하면서 정신없이 한 10개의 그냥 서랍들을 다 찾으면서 내가 이걸 어디다 뒀지 어디가 뒀지 내가 정신이 없어서 이 말을 달고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정말 자기가 부동산 업자한테 가면 자기 정신까지도 빼 없어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입으로 그렇게 신한 거죠. 정신없다, 정신없다. 이 말이 입에서 나간 말이 씨가 되어서 그 딸이 정신병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차에서 고속도로로 들어가는데 차에서 뛰어내리고 환청이 들리고 미쳐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 말 가운데 정신없다, 정신없다, 정신없다. 그 말이 이 딸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이것이 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문둥이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보건사회부가 발표하기를 문둥이는 경상도에 제일 많답니다. 야 문둥이 가시나야? 뭐 말끝마다 문둥이를 붙이잖아요. 그 경상도에서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장 문둥이가 많은 지역이 경상도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생명력이 있어서 어디엔가
그 밭에 떨어지면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걸 아시고요. 정신없다. 믿는 자들은 정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가난 것이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아주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말 조심하라고 항상 말을 잘못할 때 5천 원씩 벌금을 내게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분과 공항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를 때, 아, 목사님, 제가 정신없어서 연락도 그동안 못 드렸어요. 그러다가 아주 심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아니, 크리스찬이 정신이 없다니. 그럼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앞으로는 다시는 그 말을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도 안 쓰려고 하는데, 참 입에서 많이 붙어 있는 게이 정신없다입니다. 정신없다. 요새 정신없이 지냈어요. 아, 오늘도 정신이 없네요. 이런 얘기들 여러분 크리스찬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기뻐 죽겠네, 슬퍼 죽겠네, 아파 죽겠네, 고마워 죽겠네, 뭐 즐거워 죽겠네, 우리는 끝에 전부 죽겠네가 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죽을 정도로 기쁘다, 뭐 그런 뜻일 것입니다. 죽을 정도로 기쁘다, 아우 죽을 정도로 나는 슬프다, 뭐 이런 뜻인데, 항상 끝에 죽겠네, 죽겠네. 여러분, 말이라도 우리가 기뻐 죽겠네, 기뻐 죽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겠네라는 말은, 이거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목표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죽고 관계에 죽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힐링룸에서 이 말을 고쳤습니다. 죽게 있네, 죽게 있네. 나는 너무 기뻐. 기쁨이 죽게 있네, 즐거움이 죽게 있네. 이렇게 죽게 있네로 바꿔서, 말을 바꿔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들리는 것은요, 비슷하게 들리지만, 그러나 우리 입에서는 모든 것을 주께 영광 돌리는 걸로 입에서 말이 나온 것입니다. 기뻐 죽겠네가 아니라 기뻐 죽게 있네, 기뻐 죽게 있네, 즐거움이 죽게 있네, 이런 뜻으로 우리는 바꿔 사용했습니다. 뭐든지 표현이 죽을 정도로, 이런 말들을 우리가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죽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쓰는데, 이 말은 사람들에게 또 심어져서 죽든지 자살하든지 이런 사망의 영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 사용할 때 우리는 죽게 있네, 이렇게 바꿔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중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너희들 결단코 결혼하지 못해, 이런 얘기라든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너를 다시는 보지 않을 거야, 뭐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라고 하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근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내가 너희들 결혼하는 꼴을 못 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아주 가장 최상급의 얘기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자기 언니를 그렇게 미워해가지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내 언니를 보지 않을 거야, 이 얘기를 교회에 올 때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하고, 함께 용서에 대해서 막 울면서 회개하고 나면 또 가서 뭐 차를 마신다든지, 이렇게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나는 절대로 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언니 내 재산을 전부 저기 사기쳐서 가져갔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언니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자 그 남편도 같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처제를 용서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들은 참 믿음이 좋은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용서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제일 많이 울고, 그리고 제일 많이 회개 기도하면서도 입에서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말했던 그
남편 집사님이 그 눈이 실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난 절대로 처제를 안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실명이 돼가지고 처제를 영원히 못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입에서 내뱉는 말이 다시 나에게 저주로 돌아온다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라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달았는데요. 이런 말은 우리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절대가 없고 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절대로 안 되는 일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크리스찬이 이런 말들을 그 형제나 아니면 친구나 이웃들에게 이 말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또다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남편과 우연히 어디 뭐 대학 파티 때 만났어요. 우연히 어떤 상품을 보고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됐어요. 나는 우연히 뭐 우연히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뜻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목적하지 않았는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플랜하지 않았는데 만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연이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이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purpose,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연이라고 한다는 것도 아까 갓과 무늬의 얘기처럼 이런 어떤 운이라든지 행운이라든지 그런 데에 우리를 맡기며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목적 가운데 사는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지요.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셨지요. 이렇게 우리는 신앙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저주와 욕이라는 또 씨앗이 있습니다. 이 저주는 우리가 저주를 할때그 저주를 상대방이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그 저주가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옥에서 하는 말들 중에 저주와 욕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주는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이 저주를 저주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저주를 받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저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아기를 못 낳는 그런 부유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자녀가 없었는데 병원에 가면 두분다 아주 건강하답니다. 그래서 아기가 없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뉴욕에서 온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장로 잘 있어? 그렇게 물어봐서 지금 뭐 사업도 잘 되고 교회에서 뭐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파이낸셜리 그렇게 헌금을 하고 그런데 참 자녀를 못 낳았어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깜짝 놀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장로가 젊었을 때 하도 목사하고 교회를 괴롭혀서 우리 교회를 떠날 때 내가 뒤에다 대고 저주를 한번 했지. 너, 응? 네가 자녀를 낳나 보자. 이렇게 저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저주를 받을 그 자격이 있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장로님이. 왜냐하면 너무나 목사에게 불순종하고 교회를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어렵게 했기 때문에 목사 입에서 저주가 나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 저주가 그에게 임하여서 평생 자녀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저주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틈이 없으면 이 저주는 우리에게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주를 했다가 그 저주가 저쪽에서 그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저주를 받을 근거가 틈이 없으면 그 저주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저주와 욕. 이런 것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남긴다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 가운데 빌어먹을 자식, 빌어먹을 자식, 미쳐버린, 미친 자식,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자녀들에게 많이 하잖아요.
어떤 집에서는 가출할 자식, 대저 죽을 자식, 어떤 걸 해도 안될 자식, 이러면서 자녀들에게 아주 심각한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다 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을 남겨주지는 못할망정, 이 저주와 욕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 씨가 되어 열매를 맺게 되어 그 자녀가 그 저주의 삶을 살게 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주님의 영성이어야 됩니다. 언어의 영성도 주님과 닮아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용서하고, 이런 모든 자비와 온유, 겸손, 이런 말들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그 말의 영성을 배워서 이제 저주와 욕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 그 딕셔너리에서 다 빼버리고 온전히 천국의 언어, 주님의 언어를 사용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저주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시골에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농가에서. 그랬는데 바로 우리 교회 앞에 돼지 목장이 있었습니다. 아주 돼지를 크게 키우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교회에서 그 찾아온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 기뻐서 그분들과 이제 대화를 자주 하고 돼지 목장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어느 신문사 기자였는데 정부를 반대하는 기사를 써가지고 고문을 당해가지고 다리를 쩔룩쩔룩거리면서 도시 생활을 다 정리하고 시골로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인이 없고 그리고 또 농사를 지을 때는 그나마 있던 교인도 교회에 안 나오는 그 시대에 이 딸하고 또그 부부가 매주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기뻐서 돼지를 붙잡고 기도하고 또 돼지 목장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호주에서 돼지를 아주 튼튼한 돼지를 가져다가 매일 아침 운동시키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돼지가 이제 새끼를 낳아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하게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찾아와서 전도사님,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새끼 돼지들이 낳자마자 전부 죽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유까지 들고 가서 그 죽어가는 돼지에게 그 우유를 먹이면서 기도를 하고 이 목장을 지켜주기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거기에 있는 돼지들이 전부 다 죽었다는 것, 새끼 돼지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 씨종이 그렇게 죽는 씨종도 아니고 튼튼하고 운동도 많이 시키고 그리고 사료도 아주 좋은 것으로 먹고 기도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 일이 정말 요비받은 재앙과도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몇년 전에 우리 전도사님 목이었을 때그 처음 개척 목회를 돕는다고 대교회 그러니까 그 모교회에 여성교회들이 나와서 이렇게 이제 그 전도를 하다가 앞에 보니까 돼지 우리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돼지를 좀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돼지가 있으니까 교회에 그냥 머리에 교회 지붕에 수만 마리의 파리떼가 와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돼지 우리깐이 더러워서. 그러니까 그때 저주를 했답니다. 감히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이 더러운 짐승이 우리깐이 있다니 저주받을지어다 이 땅은 저주받을지어다 그러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저주받은 땅에서 그 어떤 생명도 낳지 못하고 그 손을 털털 털고 서울로 올라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땅도 저주받고, 사람도 저주받고, 그러는데 그것이 다 말에서 연유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다른 인생과 다른 사람들의 사업에 영향을 주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
그러나 잘못 우리가 저주하면 그것이 나와 내 자손의 3, 4대까지 내려간다는 것, 되돌아온다는 것, 몇 배로 되돌아온다는 것 생각하고 언어를 이제는 그리스도의 언어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 언어, 이제부터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입에서 나오기까지 우리를 채찍질하면서 경건의 훈련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이 격려, 세워줌, 위로해줌, 이런 아름다운 말들이 되기를 원하고 행여나 이 입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는 언어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정말 입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미국이라는 곳에 이민 와서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이 너무 넓어가지고 정원이 넓어서 막연했을 때 저희 언니가 찾아와서 너는 엄마 닮아가지고 정원을 잘 가꿀 거야. 그렇게 말을 한마디 해주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이 뭐 꽃을 심는다든지 뭐 나무를 사랑한다든지 뭐 꽃 보고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언니가 그런 말을 하는 거를 듣고 그러면 나도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로 꽃을 사서 심고 나무를 심은 지 30년 동안 정원을 내 손으로 가꾸게 되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너는 엄마 닮아서 정원을 참 잘 가꿀 거야. 이 말 한마디가 나의 인생에서 이 꽃과 나무의 인연을 맺게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꽃을 보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태워버리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하고 하는 이 말들,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말들 가운데 우리 신앙의 영성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자기가 새벽 기도 가고 철야를 하고 뭐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영성을 나타내는 것은 말입니다. 말은 말씀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경건의 훈련 중에 가장 중요한 훈련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의 심각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써서는 안 되는 이 말을 기억하고 수정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민우와 영성훈련원장 윤남옥 목사고요. 다음 카페에 들어가서 브라이드 23을 치시면 윤남옥 북 자료실에서 저에 관한 모든 것을 자료들과 그리고 다른 그 영성훈련 자료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유튜브에 윤남옥 목사를 치면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70여 개의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